네, 유한터진군의 이경민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증시 오늘 상승 마감했다고요? 예, 오늘은 양시장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9.29포인트, 1.29% 상승한 2308.08포인트에 마감하였으며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7.63포인트, 3.42% 상승한 835.91포인트에 마감하였습니다. 주말 해외 쪽 이슈는 악재가 다소 완화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우선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이 없었으며 변동성 지수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도 확진자가 줄지는 않았지만 전면 봉쇄보다는 제한적인 영업으로 진행되는 모습이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 부분도 상당 부분 진척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관 지명 이슈와 미국의 SMIC 제재에 따른 미중 갈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러한 해외 영향과 경기 우려 완화 부분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을 하락을 주도했던 기관이 수출주 중심으로 매수하며 시장을 끌어올렸으며 외국인도 뭐 종가에는 조금 매도가 나왔지만 장중에는 좀 순매수로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의약품과 전기전자, 화학, 금융 부분을 매도하면서 나머지 섹터에서 순매수를 보이며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성격을 좀 달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주목되는 업종이나 종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우선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0월 중순경 한국을 방한하는 방법을 뭐 협의 중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이치안불, 한국화장품, TA항공, 소니모리, 호텔신라 등 중국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로 하나투자증권에서 2021년까지 글로벌 5G 투자 수혜 전망을 발표하면서 관련주가 상승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들의 5G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며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12월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향후 2~3년간 글로벌 5G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이누 인스트루먼트, 웨이브 일렉트록, 솔리드, KMW 등 5G 통신 장비주들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내일 시장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뭐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2270선에서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일부 종목이 주식을 끌고 움직이지만 이번 같은 반등장에서는 대다수의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뭐 내일 기점으로 해서 5일의 연휴도 있겠지만 갭으로 하락했던 2350포인트까지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식에 대한 비중은 다시 늘려야 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연휴를 지나게 되면 3분기가 마치게 되므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적 턴어라운드하는 기업들과 실적 가이던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주로는 단기 매매하기에 나쁘지 않은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변수인 그 미 대선, 뭐 부양책, 코로나19 등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이는 지수로는 2270선을 훼손한다라고 하면 조금 주식 비중을 줄이는 그 기준으로 삼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유한타증권 네. 이경민 과장 연결해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